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평상시 잘 찍지 않는 영상 형태로 일단 찾아뵙게 됐는데,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쯤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제즈 코든이라는 한 기자죠. 기자가 이제 트위터에서 하스스톤의 죽음의 기사가 이제 새로운 직업 으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약간 유출식 글을 올렸는데, 근데 하스스톤 폭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이제 이게 뭐 아주 막 기밀사항도 아닌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하스스톤의 폭로라 하기도 애매한데 유출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100%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그 외에도 찾아보니까 이제 저번에 너프 패치 크게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번에 업데이트됐던 내용을 리소스를 뜯어본 건데, 이제 이 분양이랑 이게 이제 신직업을 위한 카드 디자인 업데이트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하스스톤에서는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내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모양의 카드를 쓰는 직업이 없거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죽음의 기사라는 형태의 신직업이 나오는 건 아마 거의 이제 확정이 된것 같고, 유출자에 따르자면은 올해 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이제 남은 확팩이 12월 확팩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확팩쯤에 한 3, 4개월 있다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 한몇주 전에 이제 하스스톤 디렉서인 익사가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팩에도 이제 준비한 게 많다라는 거를 이제 언뜻 언급하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좀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신규 직업이 이제 악사에 의해서 이제 이게 11번째 직업이거든요. 11번째 직업인데 이게 나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소식 영상을 잘안 만들다가 이번에 만들게 된게 이것 때문이긴 해요. 나는 솔직히 지금 신규 직업이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일단은 설레가 있잖아, 설레가. 바로 우리 악마 사냥꾼이라는 아주 훌륭한 설레가 있죠. 2020년에 나왔던 것 같다. 2년 됐나? 2년 반? 어쨌든 간에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온 첫날에 너프 먹은 카드들이 핫픽스로 고쳐졌었던 이제 그 레전드의 레전드인 친구인데, 자, 일단은 이 설레를 봤을 때,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불자가 신규 직업을 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 1번이 뭐냐? 신규 직업은 밸런스를 맞추는 게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팩트예요. 이거는 블리자드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야. 블리자드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신규 직업을 낸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게임에 없었던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메커니즘이 아닌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신규 직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플레이 테스트 해보지 않고 그냥 내는데 마법같이 다른 직업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밸런스가 맞는다? 이거는 그냥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신규 직업이 나온다면은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지. 이제 생각보다 신직업 메커니즘이 쓰레기여서 안 쓰이거나, 이제 너무 좋아서 이거밖에 안 쓰이거나, 둘중 하나인데, 생각을 해봐. 신규 직업을 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욕을 더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신직업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일단 사람들이 써야 뭐 테스트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세게 낸단 말이야. 두 번째, 자,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래, 뭐 나오면은 너프를 그냥 하면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일단은 그 옛날 악사 때도 그러긴 했는데, 신규 직업의 그리고 문제점 중 하나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해요.
뭐냐? 카드 풀이 적습니다. 아마 이거가 악사가 4월 달에 나왔다가 카드 풀이 이제 적어서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좀 문제가 많았었죠. 이게 뭔 문제가 있냐?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드 풀이 예를 들어서 100장이 있어. 그러면은 스프링이 100장치가 있는 거야. 뭔 소리냐면 새로운 확팩에서 좀 받은 카드들의 성능이 좀 별로야. 그래도 이제 이 100장의 카드 풀에 스프링이 있으면은 좀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래도 기반 베이스가 있잖아.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면은 이제 기반 카드층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확팩마다 나오는 카드에 따라서 기존 직업보다 굉장히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안 쓰는 직업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파워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마 사냥꾼 같은 경우도 좀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야 천천히 안정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지금도 얘네가 좀 많이 불안정하긴 하거든요. 악마 사냥꾼을 생각해보시면은 얘네가 굉장히 지금까지 극단적인 모습밖에 안 보여줬어요. 뭔가 너무 세가지고 메타에 이놈이 1티어로밖에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쓰이거나 밸런스를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직업이 굉장히 메타에서 극단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직업은 메타에서 이제 극단적인 위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하게 되죠. 자, 지금 이 말씀드린 이거는 확정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규 직업을 내는 이상 이거는 거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거쳐가야 되는 길이기는 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 악사도 아직 잘 안 됐거든. 이게 한 2-3년은 있어야 돼요. 2-3년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악사도 안정화가 애매한데 새로운 거를 낸다라 이게 좀 시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야 나는. 물론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업데이트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변화하는 게 좋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거는 글쎄다. 개발진이 엄청나게 잘하면은 그래 뭐 될 순 있겠지만 내가 한 5-6년 동안 이제 하스스톤 개발진을 봐온 바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렇게 막 많이 할 수가 없어. 뭔 소리냐면 뭐 신규 직업을 해서 뭐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밸런스 패치를 하거나 신규 컨텐츠를 내거나 이거는 뭐 한꺼번에 다재다능하게 다 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면은 아마 앞으로 한 1년간은 아마 이 신규 직업 밸런스 맞추는 데 거의 대부분의 힘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글쎄다. 요즘 이제 야생을 하시는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야생 메타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두옥신이를 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야생을 하시는 분들은 두옥신이 같은 덱들이 넘쳐나는 메타가 왜 왔는지도 알 거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알 텐데 이거에 관한 거는 다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 여기다가 새로운 좀 굉장히 강력한 친구가 나와서 여기다 끼얹어 버리면은 글쎄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유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 범위 이상의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정도로 게임이 좀 극단적으로 변한다? 변화는 좋다 하지만 좀 너무 극단적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단 뭐 반대긴 합니다만 뭐 내가 반대를 한다고 뭐 안 나오는 건 아니긴 하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뭐 나오는 게 확정이 난 애초에 안 내는 걸 원했지만 글쎄다. 나온다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거의 뭐 한 첫 한두 달 내는 아마 벨펠 한 뭐 한 네다섯 번이 뭐야 진짜 한 뭐 한 6-7번 정도
많이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뭐 메타는 아마 이번 12월 확팩은 밸런스는 기대하지 마세요. 12월 확팩은 밸런스로 기대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서 12월 확팩은 그냥 약간 아 신규 직업이 나왔구나, 이 친구가 엄청 셀 거고 아마 이거 너프 계속 하는데 시간 다 가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일단은 이 신규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식이 나오면 뭐 그때 다시 다뤄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하스스톤 야생이랑 이제 다른 여러 유희왕 뭐 이제 카드게임 좀 시간 쌓임에 따라서 야생 같은 데가 메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분석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만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